안녕하세요. 별별다방의 마스코트 김대영입니다. 아,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뭔 일 있어요? 아, 사실 오늘 제가 이 별별다방 김대영 씨 한판 겨룹시다. 이 도전장을 보고 왔는데. 오, 그러네. 누구세요? 방 큰일 낼 뻔했어요. 김대영 씨? 네, 맞습니다. 아, 나 운동 좀 한 사람인데. 운동하셨어요? 그렇지, 동네에서 운동 좀 한 사람이지. 저도 운동 좀 했습니다. 그래요? 딱 보니까 겁먹었어, 연세가 지금. 보통이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죠? 아, 나 74살 호랑이 띠네. 야, 대단하시다. 그래? 근데 이렇게 정정하신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그렇지. 선생님께서 이 도전장 저한테. 아, 이 도전장을 보낸 사람은 제가 아니고. 네. 저 사측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럼 한번 올라가시죠.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 아니, 들어가는데? 거의, 저기 어디 복지관에 들어가셨는데? 어, 그런 거 같은데요? 여기 도전자분들이 있나 봐요. 도전장 보내신 분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어? 어? 태권도? 도복을 입으셨네? 우와! 우와! 아이고, 우리 어머님, 우와! 오! 어머님 찌르기 솜씨가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헐! 태권! 하나! 헐! 태권! 혹시.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도전장 보내신 분 계실까요? 아, 있습니다! 저요! 아, 그중에 계세요! 팀에는 사람이 싫어요. 빠라라라. 아니, 지금 그렇게 신나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저한테 이 도전장을 보내신. 네. 와. 반갑습니다. 아, 저는 더불어락 복지관에서 실버 태권도에서 실버 태권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김주옥입니다. 우리 회원들 실버 태권도 하신 분들이 오늘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야, 실버 태권도 언제부터 좀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 관장님께서 그럼. 예, 네. 제 얘기하겠습니다. 아, 2021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태권도를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를 하자는 취지에 됐는데 지금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관장님, 네.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60하고도 5입니다. 거짓말! 아, 진짜로? 아, 거짓말! 근데. 아, 운동을 하면은 세포가 서서히 죽기 때문에 저같이 활력소가 있습니다. 와. 아니, 이 별별 다방에 네. 정말 많은 출연진들이 계시는데. 맞아, 맞아요. 이거를 꼭 저한테 보내셨는지 혹시 뭐. 사진 한번 좀 찍어드릴까요? 그걸 눈치 못 채셨구나. 아, 없어요. 저는 체격이 비슷해서 아마 오시면은 제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장을 드렸습니다. 아, 선생님 잘 써보셨다. 그렇지. 체격이 좀 똑같아, 똑같아. 아, 그러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체급이 같아요. 무슨 띠예요, 지금 여기에서? 밤띠입니다. 밤띠면 어느 정도 내야 돼요? 흰띠부터 시작할 건데. 네, 흰띠, 노란띠, 초록띠, 보라띠, 청띠. 청띠. 그다음 우리 밤띠. 오. 나이 불문하고 띠로 이렇게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그게 규율이네요, 여기에서. 네, 완전 규율이죠. 여긴 보라띠. 네. 보라띠 어머님께 네.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야! 결승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아니. 근데 여기에 오늘 그럼 준비된 어떤 수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신감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다! 보여주시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다! 보여주시다! 하나, 둘, 셋! 제압! 하나, 둘, 셋! 제압! 거셨죠? 대단하시다, 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사실 근데 태권도에서 네네. 또 빠질 수 없는 게 네네 그렇죠 멋진 뭐 있잖아요 아 멋진 동작이요 네네 예 네, 좋습니다 뭐가 예. 있을까요 오늘 준비된 게 오늘 준비한 게 또 그래도 꽃은 격파 아닙니까 격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격파 격파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먹 격파로 바로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다
객파, 객파 준비! 아리바끼!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야, 조심, 조심, 조심. 아이고, 아줌매 하지 마소, 아줌매 이거 된다고요, 진짜로? 객파! 진짜로요? 아니라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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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 참. 와, 보셨죠? 와, 스트레스 다 풀어지겠네요. 아, 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대단해. 아, 저도 혹시 할 수 네.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저 진짜 보시랍니까? 제가 아실 건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제가 예. 어렸을 적 그 있습니다. 저희 자료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고. 네, 네. 기가 막혀. 그래요? 네. 아, 기압 부자가, 기압 부자가 이렇게. 된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십시오. 예, 네, 봐주시오. 다치, 어머, 다칠 것 같은데, 어떡해. 자, 갑니다. 하나, 둘.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필요하죠.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 필요합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아프신 것 같은데? 저 주먹은 이제 못 쓰는 거. 아프시다. 아파. 119 부를까요? 119 부르니까? 우신 거 아니에요? 울어. 어떡해.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역시 이 환자는 무시 못 합니다. 예, 예.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날로 깨거든요. 한번 와보시랍니까? 날로 깨? 예, 나 이 날로, 손 날로. 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저희들은 어렸을 때요. 피피피피피. 피피피. 아, 괜찮습니다. 안 났습니다. 고! 오! 어떡해. 저, 와, 지금 얼마 배웠다고 하시죠? 1년 2개월 됐습니다. 와, 근데 1년 2개월인데 이 정도세요? 네. 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와, 우리 어머니, 혹시 지금 밤, 똑같은 밤 뛰세요? 네. 어. 네. 태권도를 하셨는데 네. 혹시 집에서 서열이 바뀌었다던가 네. 있으실까요? 제가 1위예요. 아버님이 2위가 되셨나 봐요. 애기들이 나 옆에 아들이랑 뭐라고 하면은 나 태권도는 여자야. 태권도는 여자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 아 음식이 아, 이게 뭐야? 아 엄마, 아! 나 태권도는 여자야. 다른 분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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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태권도를 시작하신 지 몇 년이나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이 태권도를 함으로써 첫째는 이제 노년의 삶이 좀 질이 향상되고 자신감. 자신감. 또 질 향상. 건강. 행복. 행복. 행복까지. 예. 어. 와, 아버님 혹시 연세가 7학년 8반입니다. 아, 여기는 그냥 기본이 그냥 다 7학년 이상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를 하시는데 네. 좀 몸에 무리가 간다. 어려운 점 없을까요? 사실은 여기 태권도 도장 올 때는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어머, 정말요? 무릎이 완전히 관절이 예. 아파가 수술을 날짜를 받으려고 했는데 요것을 한 몇 개월 하니까 점점 좋아진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모두들 모두들 사실 전부 다 우리 회원들 다 알아요. 어떻게 좀 더 좀 더? 와 전혀 무리가 근데 안 가세요? 아 지금 안 가죠 이렇게. 우와 이 아버님 어디까지 올라가? 발차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 둘. 이야 아니
대형 별진님보다 더 올라가요. 오.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태권도를 허리에서 쓰었어요. 아, 그만큼 건강에 괜찮고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예, 예. 연세가 우와. 연세 어떻게 되세요? 8학년 3반입니다. 짧게 한번 좀 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니. 오. 열이 너무 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와. 건강히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어디가 감히 이 나이에 우리가 도복을 입고 이렇게 하고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또 행복이시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아유, 진짜. 오늘 영상 보고 저 그 태권도 수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디에서 하는 거고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관장님께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신청은 우리 광산구에서는 세 군데에서 하는데요. 지금 더불어 나가고 그다음 첨단 복지관하고 네. 청정리의 행복나루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령대는 상관없나 누구나 60세 이상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지금도 많이 대기한 상태인데요. 빨리 접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네네 별별 다방 네. 프로그램을 보고 신청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빨리 그러죠. 이것은 분명히 별별 다방 보시고. 할 겁니다. 예, 예. 뭘 해주시겠다고 나가셔. 그러세요. 뒤를 해주세요. 떠오르는 태양, 푸른 하늘 아래 서서 나를 넘어서고 당당하게 앞으로 체력도 챙기고 정신력도 챙기고 실버 태권도로 올 겨울은 이 삶의 활력소를 되찾아보세요.